볼견 얻을득 생각사 오를리 시위 구용이니라. 자, 얻을득자는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시험, 시험 갈착에다가 이 특자는 조개 폐에다가 손수자 제아를 얻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재물을 손에 넣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견득 사이, 이득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득을 보거든 이게 옳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아홉 가지를 일러 구사라고, 아홉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이른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필명하고, 청사 필총하고, 사물을 볼때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볼 것을 생각한다. 들음은 총명하게,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색사필론하고 모사필공하고 얼굴빛은 화하고 부드럽게 화를 내거나 거친 기색이 없어야 하고 모양은 일신의 태도가 단정하고 공손해야 한다. 언사필충 사사필경하라. 말씀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해야 되고, 한 가지 일이라도 공정하고 조심하지 않음이 없게 해야 된다. 분사필란하고 의사필문하고 성을 낼 때는 반드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 견득 사이 하나니 시위 구용이라. 이득을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일러 아홉 가지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 구사라고 한다. 자, 사흘적 자칼선 갈지 어도사지 집가 반드시 필 이슬유 나물려 경사경. 형성자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벼화. 이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자, 여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회의자가 돼가지고 가시나무자.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금품을 이제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제 좀 강제성을 이제 띄어가지고 물건을 이제 금품을 강요하다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비체 체자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좀 재화 돈 같은 것좀 뺏어 온다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볕단을 삿는다. 볕단을 삿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삿는다. 벽단을 삼는다. 자에다가 나여자. 자, 요 나여자는 이제 퍼지다의 뜻입니다. 퍼지다. 음식이 요건 먹을 거 음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식이 남아서 퍼지다. 그래서 남다, 뭐, 나머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막자는,
회의자가 되었고 마음 꿈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묘실 우리 무덤에 이제 큰 무덤에 가면은 이렇게 따로 시체를 안치하는 그렇게 방식으로 꾸민 묘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마음은 흉하다 나쁘다 이런 뜻으로 또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 안은 돌아가신 분 선조의 무덤이니까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뭐 나 같으면은 우리 부모님 그 다음 세대가 제사를 지내는 의미에서 버금찾자 다음 세대란 뜻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착한 것을 쌓은 집안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한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적선지가 필요 여경. 그러니까는 좋은 일을 하면은 착한 일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집안에 경사가 따른다 이거죠. 경사가 사흘적 악할악 갈지 어조사지 집가 반드시 필 있을류 남을류 재앙은 재앙은 흥성자가 되겠고 요거는 앙상한 뼈알 해가지고 이 자랑 비슷한 건데 이것이 백골 뼈에 머리 부분 시체의 머리 부분에 백골의 형태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요건 시체에다가 여자는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목에다 칼을 씌운 모양이에요. 옛날에 죄인들 그래서 나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칼을 이렇게 사람이 이제 칼을 찼으니까는 그래서 재앙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재앙. 그래서 여자는 목에 가운데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칼을 씌웠다 그래서 가운데 앙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운데 앙. 음은 이제 가운데란 뜻인데 실제는 목에다가 이제 칼을 찬 제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수에다가 요거 시체 앙상한 뼈를 합해 가지고 재앙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적악지가 악한 짓을 이렇게 쌓은 집안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칠종 몸신 사양할 양 바투둑 반 안입을 이를 실 하나일 조각단 또는 층계단이라고 합니다. 계층 계단할 때 그래서 이제 마칠종은 오는 이제 상영자입니다. 상영자 그래서 이렇게 실 두 개를 그런 실 두 개를 보면은 끝을 이렇게 매듭을 지은 걸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양 끝을 이렇게 맺어가지고 이제 끝. 양 끝을 갖다가 나타낸 그 글자입니다. 끝. 그 다음에 오늘 형성자가 되겠고 말씀원에다가 이제 이 오를 양자라고 하는데 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는 언니에다가 흑토의 칠국자의
이런 회의자의 이제 형태인데, 이거는 옷에다가 이렇게 흙을 놓고 이렇게 툭툭 치는 어떤 이제 옷에다가 이제 이방의 주문을 넣은 주문. 이렇게 어떤 물건을 넣고 이렇게 주문 해서 이제 사기, 나쁜 기운을 이제 떨쳐버리느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는 그런 모양의 글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언을 덧붙여가지고, 양보하다라는 뜻으로 사양하다, 양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밭두둑반자도 이거 형성자가 되겠고, 밭전자에다가 나눌반자가 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밭과 이렇게 논 사이의 경계, 두둑을 갖다가 나타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자, 요거는 어떤 언덕, 벼랑을 나타내는데, 거기다 이렇게 층계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몽둥이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제 기구로 이렇게 뭐 언덕, 벼랑이나 언덕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서 층계를 만든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층층대, 계단, 층층대, 계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계단. 그래서 종신 그러면 몸을 마친다 이거죠. 몸을 마친다라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밭두둑을 양보하더라도, 옛날에 이 밭두둑 가지고 많이 싸움이 일어났죠. 자기 논밭을 넓히려고 자꾸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밭두둑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도 또 반대로 이렇게 퍼올리고 해가지고 다툼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밭두둑을 양보하더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일단에 끝이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도 안 된다 이거죠.